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모두 어서오세요. 자, 주식당 어떻게 떡볶이 편 잘 보셨습니까? 근데 오늘 같은 날인데 여기 떡볶이를 먹었어야 됐는데 낮에도 떡볶이를 먹었어요. 그렇고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철길 떡볶이 가가지고 한 6만원 나와서 떡볶이집에서 한 5만원 몇천원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낮에도 떡볶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낮에 빨간 떡볶이 먹어버렸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느끼한 게 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한 떡볶이를 좀 시켜볼까? 그래가지고 바질크림 누들떡볶이 네. 그리고 대패삼겹살 토마토 리조또. 어? 대패삼겹살 토마토 리조또인데 되게 볶음밥처럼 생겼다. 리조또, 그리고 대패삼겹살 간장 계란볶음밥, 그리고 마르게리타 피자. 요거다. 네 조각이에요. 이제 그래도 가격이 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루꼴라 잠봉 피자. 그리고 이따 후식은 쿠키들 먹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아까 소스 약간 맛봤는데, 맛있어. 민초 떡볶이 같아요? 이렇게 보시, 이제 색깔 좀 나오죠? 크림이, 꾸덕꾸덕해요. 보시면. 더보기란에 보시면 또, 가격과 정보가 또 있습니다. 그쵸, 리조또가 조금, 꾸덕꾸덕하게 생기긴 했는데, 좀 뭔가, 지름 볶음밥 같다. 이거는 이제 볶음밥.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이거 국물이 쫄아들었나?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식인가요? 양식인가요? 약간 비슷한? 잘 부탁드립니다. 저장.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보니가 갔죠, 오늘. 아우, 구독하죠. 핸드폰 고장나서 노트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이도 핸드폰 망가졌어, 너도. 와, 이 소스에 바질 겁나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냄새도 너무 좋다. 와, 오늘 스파게티도 맛있겠다. 우와! 오늘 제가 볼터치가 좀 빨개요? 저 안 했는데 볼터치? 좀 있으면 그날이 다가와서. 와, 근데 여기 소스를 되게 많이 줘서 너무 좋다. 응? 아니, 제가 시켜먹은 크림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크림 소스 중에 가장 꾸덕한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그 바질 향 있잖아요. 뭘 섞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바질 향이 되게 은은하게 나면서 세게 안 나는 건 아닌데 은은하게 나고 되게 바질의 씁쓸한 맛은 많이 안 나면서 향이 이게 뭐라고 했나? 하여튼 되게 조화로워요. 막 안 좋은 건 잘 가리신 것 같고 약간 장점만 부각시킨 느낌? 우와 너무 맛있다. 여기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시켜보는 곳인데 바질향 너무 좋아요. 바질은 호불호가 좀 있어가지고
자, 피자도 하나 먹어볼까요? 루꼴라 아주 얇지 않습니다. 위님이 우짜 이렇게. 와 이거 어. 이곳은 크림 맛집이다. 크림 맛집이죠. 바질. 바질 페스토 넣은 거 아닌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진짜 바질을 다져서 넣으신 건가? 그러진 않지 않았을까요? 가볍다 그러면 너무 그렇게 비싸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걸님 오셨네요. 떡볶이 특집하니까 매님 생각났어요. 매님의 방송 시청 소감은 어땠나요? 어? 방청 소감이 어땠어요? 떡볶이 편? 아 근데 그것도 있었어요. 세상에 나 모르게 작가님이 미아 떡볶이 좋아하는 줄 알거든요. 떡볶이 맛집 어디 있냐고 물어봤었대요. 예전에. 그래서 쫙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대. 그래서 어땠어? 역시 세상엔 많이 많은 것들이 나와. 게을리하면 안 되겠어. 앞으로도 많이 찾아다니겠다는 뜻이지. 미애가 오늘 가래떡 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를 안 먹어봤대요. 그래서 몰랐나봐요. 그게 자존심 상하나보다. 근데 저는 그 중에 세 곳 중에 두 곳은 이미 먹어봤었고 저도 한 군데 그 가래떡집 못 먹어봤었거든요. 와, 가래떡이 세게 세더라. 맨님 떡볶이 투어 열심히. 더 정진해야겠다. 거기떡 진짜 맛있어요. 저 거기에 가래떡 한번 사러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 떡을 뽑으시니까. 아, 매프라우스 김치볶음밥도 맛있어요? 그래? 나 김치볶음밥 못 먹어봤어. 나 거기 만두 무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어머 진짜 실험을 시켜 나갔던 곳이야? 어머 몰랐어요. 왜 몰랐죠? 오늘 가신 떡볶이집이 택배 된다고 해서 시켜 먹어보려고요. 어머 거기 뭐 마늘 떡볶이야 택배도 하셨어요? 어머 몰랐어. 우리는 가까우니까 배달도 되거든요. 배달해서 아유 그래서 그때 저 먹방에서도 먹었잖아요. 애플러스라 남노고나 떡볶이 중 연인은 어떤 게 더 맛있어요? 그런 거, 아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의외로 매력있다, 이거 피자. 도우가 아주 쫀득쫀득 맛있냐? 매력있냐? 애플러스. 회사 근처에 있지만 줄이 길어서 포기합니다. 리조또도 한 번. 어, 꾸덕한 소리가 나긴 한다. 대패 삼겹살이 아니야? 같기도 하고 특이하네. 굉장히 특이한데? 토마토 맛이 나면서도 약간 고추장소 살짝 들어갔나?
특이하네. 요거는 대패삼겹살 간장계란 볶음밥. 이건 너무나 아는 맛이라서. 이게 더 무난하네. 언니 삼천구시 바지떡볶이 드신 적 있나요? 거기도 진하고 매콤하니 맛있어요. 못 먹었어요 그거 아직. 아이고 어제도 보은이 울면서 보냈나요? 아주 마음 고쳐 먹었다니까요. 사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갔어요. 오늘 이제 개 엄마가 와서 데리고 왔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응? 항상 같이 있던 아이가 오늘도 어저께까지 같이 잤던 아이가 없어. 어떻게 아니요? 응? 어찌 그럴 수 있어? 이 감정 메마른 사람들아. 하지만 이번 주 1월에 오니까 이번 주 1월 다시 오니까 마음을 다잡고 아까 전에 그래도 도착해서 보은이 엄마가 영상 통화도 해줬어요. 너무 고맙게. 짐승 한정 예뻐. 짐승. 어머어머 우리한테 감정이 메말랐다니요? 네 이번 주 일요일에 오거든요. 내일 영통합시다. 그럼 내일 잠깐 보러 갈까? 그래도 좀 가까워요. 가까워서 갈까? 낮에. 보은이 브이로그에서 옷 입은 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쵸? 너무 멋있죠? 피자 또띠아인가요? 오, 그러고 보니까 또띠아. 그러네. 또띠아였네요. 또띠아 위에 치즈 피자를 만든 거였네. 그 쫄깃한 거였구나. 아니, 그 정도면 개엄마가 잠시 바뀐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전에 인사도 잘 갔다 와, 보은아. 에? 잘 갔다 와, 적응 잘하고 오겠어? 전 저번 주에 내내 조카들과 함께 있었더니 당분간 멀리서 보고 싶던데. 그렇게 사이즈는 버려주고. 그렇죠. 딱딱하다는 말이 맞죠. 개엄마도 그러더라고요. 언니 저는 얘가 멋있는지 몰랐는데 영상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래서 미애자 성격이 좀 처음에는 잘 못 받아들이지만 나중에 점점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처음에는 미애도 보니 뭐 귀엽다 말은 했지만 저는 처음부터도 너무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미애가 한 며칠 전부터 어 얘 너무 귀엽다, 어머 보은이 너무 이쁘다, 점점 빠져드는 게 너무 보이는 거지. 그러더니 이제는 막 지도 너무 좋은 거지 이제는. 그래서 막 보은이 엄마한테 그 우리 집에 그 가까운데 우리 집에 있으면서 잠깐씩 들리고 그래요. 계속 왜 우리 애는 F킬러일까요? 우리 애도 애정이 고파요. 어머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긴 하고. 소리안께서
해님에게는 해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선 짐승이 되시면 됩니다. 라고 하셨네요. 짐승이 되어라. 짐승 한정? 아프니까. 언니도 일반적인 웹툰 보시나요? 저 보는 거 일반적인 웹툰입니다. 네? 일반적인 거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봐요. 그럼요. 채팅창에서 짐승 소리를 계속 내냐? 으르렁 으르렁. 응? 술 먹으면 짐승이 돼요. 술 먹으면 짐승이 되면 안 돼. 큰일 나요. 아고. 딸이 이별했는데 너무 힘들어해요. 어찌하나요? 이별이라면 나 너무 지금 반려동물하고 너무 그렇게 생각했다. 반려동물하고 좀 이별한다고 어쩌면 이런 줄 알았더니 이별이라고 하면 남녀 이별? 그러니까 이성 이별을 말 안 하시는 건가? 검은 머리 짐승이지만 한번 거두어 보시지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랬어. 다 그게 이거 있는 거야. 그 뜻이 있는 거야. 응? 그 말이 있는 건 진짜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아니 농담입니다. 근데 루꼴라가 되게 많이 들어있다. 아 남녀 이별이었어요? 너무 힘들어한다라. 제가 어떻게 해결해줄 수 없는 문제네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연애 상담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를 조금 파악해서 알았어요, 제가. 예. 제가 그 남녀 사이나 이런 사이를 이성 사이 그 문제를 너무 인간관계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맞죠? 인간관계 맞는데 그 연애 감정과 그냥 일반적인 그 관계는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이성 간의 관계를 생각 안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죄송합니다. 왜 눈꽃이나요? 무슨 소리지? 좋아요, 보기 좋아요. 그래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보기 막 좋아 보이지도 않고 나빠 보이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눈꼬리 씻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어머 너무 좋아 보인다 별로 없어 솔직히.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아우 눈까지 그것도 없어 딱히.
언니 보은이처럼 중성화해야 받아주시나요?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중성화라고 하면 할 거야? 응? 언니도 연애하세요. 언니도 하면서 숨기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모르는 일인 거예요. 응? 오늘 이렇게 보은이랑 이별할 때 앞집 분, 앞집 언니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우는 거 보니까 너도 정불 칠 때가 필요한 거 같나?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정불 칠 때가 필요한가 봐, 미경이가. 어떻게 좀 해봐! 그래서 다른 입양처나 이런 데 봉사하는 데 많으니까 한번 그런 데도 한번 다녀보라고. 그런 친구들 기다린 손길 기다리는 데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저는 지금 보은이한테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어. 아, 네, 몰라. 어따 정 좀 붙여봐요, 언니. 전이요? 정. 정. 주숙님처럼 귀여운 분 어때요? 너무 귀엽죠, 주숙님. 너무 요즘에 매력을 알았어. 처음에는 뭐지? 뭐지? 약간 이 캐릭터 뭐지? 했는데 매력 있으시죠? 마늘떡볶이 호불호 있는 맛인가요? 아니 호불호 있는 맛은 아닌 것 같아요. 마늘 맛이 알싸게 막 많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알죠? 마늘은 굽고 튀기거나 어떻게 요리를 조리를 뜨거운 불에 가면 달아주잖아요. 저희 쉼터에 봉사하러 오세요. 네, 그거를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못 가고 있었던 거지, 솔직히. 그 망원동인가 그 연남동에도 있대요. 토요일마다 하는 게. 이제 애들이랑 놀아도 주고 밥도 주고 그 대신은 참가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기부인 거죠. 기부하면서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언제부턴가 팬님 눈이 슬퍼 보여? 왜? 그래? 여기 필러를 맞아서 여기가 눈이 약간 내려와서 그래요. 여기 주름등 핀이라고 이마에 했더니 조금 내려오더라. 그래서 눈이 약간 이렇게 됐어. 원래는 조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못되게 생겼거든요. 제가 조금 약간 눈이 그쪽이 올라와서. 근데 여기 주름살 좀 없애느라고 하니까 필러가 이렇게 밑에 내려와가지고 눈이 좀 슬퍼 보여. 언젠가부터 좀 그래요. 이마에 제가 이 주름이 되게 컴플렉스 했어가지고. 얼굴 주관이 왔군요. 아니 그 이후로 계속 그런 게 좀 유지된 것 같기도 하고. 감정 파괴. 아 진짜 생각지도 못한 답변.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 진짜로 그 초반에 보면 달라요. 제가 뭐 살이 쪄서 많이 달라 보이는 것보다는 진짜 그것 때문에 많이 달라 보여. 사람이 눈썹 모양이 조금만 달라도 인상이 되게 달라고요. 저는 사진관을 해서 많이 이렇게 수정해봐서 알잖아요. 눈썹이 8시 20분이라고? 와 이거 루꼴라 너무 맛있다. 피자도 너무 지금 맛있네? 생각보다. 매력 있네. 아주 쫄깃하니. 응?
아까 부모님 브이로그 보면서 운동했어요. 부모님 저랑 뛰셨나? 삶이 되게 투명하세요, 정말. 제가 약간 사생활 노출증이 좀 있어요. 혜니씨 보고 저도 음식 버튼 눌렀습니다. 주문 버튼. 대리만족 안 되시는 스타일이시구나. 3대 떡볶이 중에 가장 매운 것은요? 애매한데? 애플하우스는 진짜 안 매웠던 것 같은데 그 가래떡이 조금 더 매웠었나? 루꼴라 전복 피자였어요. 요거 루꼴라 올라간 거. 언니 구운 계란이 좋아요? 삶은 계란이 좋아요? 전 삶은 계란. 그냥 뻑뻑한 거 보자. 어머니도 주식당 보고 어디 아픈 거 아니냐면 아 너무 얼굴살만 빠져가지고 너 키로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큰일 났네. 저 키로수 좀 더 늘었거든요? 아 미치겠어. 얼굴살만 봐요. 그러더니 이제 알았어요. 보니까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얼굴살만 그렇게 없더라. 몸살은 잘 안 빠지시고 몸은 이제 이렇게 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얼굴 살이 없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얼굴 살 빠지는 것 같아요. 카메라 마사지 결과 돈 그리고 세월 부럽다. 보자 많은 거 싫어요. 어머 어머 나중에 그게 뭐 그래요. 뭐 지금 컴플렉스일 수 있어. 맞아. 인정 인정. 저도 예전에 키 너무 컸던 게 컴플렉스였으니까.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게 막 창피하거나 막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뭐랄까 좀 멋있다는 약간 그런 장점으로 다가온 느낌? 그래도? 바질 좋아하는데 바질 크림 떡볶이 낮에 도전 안 해봤네요. 저도 처음 먹어봐요. 바질 떡볶이 처음 먹어봐요. 유명 그때 한창 유행했을 때 못 먹어봤어요. 뭔가 어려 보여요 요새? 어 희한하다. 나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어. 생크림을 되게 많이 넣으셨나 보다. 떡볶이. 접시가 봄 느낌 물씬이네요. 어 그래요? 놓지 않게 또 그렇게 됐네요. 썼었던 건데 그거. 빨간색 니트 조끼 귀하면서요. 아 원래 제가 니트 입으면 되게 이렇게 넓어 보이는데. 점점 꾸덕해진다. 바질 크림 누들 떡볶이. 오늘 날씨 너무 추워서 저녁으로 순댓국밥 먹었습니다. 오늘 추웠나? 그랬나? 제가 오늘 오 꾸덕
터키 떡볶이 낮에 잠깐 나갔다 오고 오후에는 추운가? 저녁에? 간이 근데 너무 잘 맞다 여기에. 아 맞다, 꽃샘추위가 있다 그랬었다.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비결이 뭔가요? 화장품의 기술? 요즘 화장품의 기술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모든 걸 커버해줘. 여기 싹 지금 놀라실 거예요? 응? 보은이가 안다는 슬픔만 있어서 날씨적인 기억에도 없군요. 그렇죠. 오늘은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솔직히. 오늘은 뭐. 근데 더 이상 오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미애 그랬거든요. 언니, 6일 후에 또 오잖아. 5일, 5일인가? 6일만에. 6일만에 또 오잖아. 남들이 보면 한 6년 후에 오는 걸로 알고 있어. 오버하지 마지 마. 넌 안 슬퍼? 아니, 그래도 욕먹어. 저는 내일 줌바 댄스 갑니다. 어? 줌바 댄스 궁금하긴 한데, 아찌 언니가 줌바 댄스를 월화수목감도, 아니, 월화수목만 이렇게 다니셔가지고 궁금하던데. 왜 갑자기 빨리 먹나요? 저요? 똑같이 먹지 않으세요? 아닌가? 어머. 도님, 족발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족발과 같은 맛이었나요? 더 맛있었죠. 도님, 나 진짜 놀러 갔다니까, 족발. 와, 이거 시중보단 훨씬 맛있었어요, 진짜. 그, 냄새를 어떻게 잡으신,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주인님이, 주인분이 안 섭섭하대요. 그래서, 좀 잘 달라고. 아니, 말로는 그분도 너무 배려심이 강해가지고, 말로는 언니만큼 제가 잘해줄 수 있을지 솔직히 진짜 좀 고민되고 너무 걱정돼요 막 그러시고 막. 이분도 본인도 하고 싶은 거 다 해. 얘가 행복하는데 약간 그런 주의여서 언니만큼 럭셔리하게 키울 자신이 없나봐. 언니 저는 침대에서 가지 못자는데 어떡하죠? 지금 미안해가지고 좀 더 그만해달라고. 줌바 댄스는 텐션 업만 되지 운동 추천은 노노비입니다. 저 약간 텐션이 흥이 많아가지고. 언니 운동하시나요? 언니의 건강을 지키는 루틴이 있나요? 건강도 중요하지만 좀 뭐랄까, 근데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긴 해요. 사람의 어떤 사람은 아무리 뭘 지켜도 아픈 게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운동에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안 맞는 사람도 있긴 하대요. 저는 좀 유산소가 조금 잘 맞긴 하는 것 같거든요. 유연성이 좀 안 맞고 근육 운동 잘하고. 근데 저만의 늪지는 뭐냐면 그래도 먹고 바로 늪지 말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소화는 하고 자자. 그 정도? 그리고 저 생각보다 되게 규칙적으로 생활해요. 그리고 규칙적인 생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칙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간이 앞뒤가 좀 바뀌었을 뿐, 낮밤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미애가 처음에는, 아, 이 언니가 맨날 늦게 일어나고, 막, 게으른 것 같고, 응?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니까, 막, 그랬는데, 이 친구도 이제 같이 생활해보니까, 이렇게 소름 돋게 똑같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지 몰랐던 거지. 진짜. 그래서, 와, 언니 진짜 규칙적으로 살고 있었구나. 똑같은 시간에 잠들고, 똑같은 시간에 먹고, 똑같은 시간에 좀 움직이고, 그랬던 거, 그런 것 같아요. 먹고 바로 누우면 엄마가 늘 말씀하셨죠. 그 뒷말이 없네. 혹시 소 된다고? 소가 얼마나 부지런한데. 응? 언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가 시험을 못 보게 되어 속상해요. 다음 시험 응시까지 약 한 달 넘게 남았는데 너무 허무하고 우울합니다. 좋게 생각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떻게 되나요? 왜 못 보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로 내 기분이 너무 우울한 거 우울한 건 너무 짜증나잖아요. 한 달 후에 다시 있잖아요. 뭐 그거는 다 떠나서 그거 떠나서 어쨌든 무슨 일로 인해서 못 보아서 이제 어쨌든 지나간 일이잖아요. 근데 그 과거 일 때문에 내 지금의 기분까지 잡치는 거 너무 짜증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좋은 일을 했을 때 그걸 계속 기억을 계속 더듬어서 막 기분 나쁜 것 보고 기분 나쁘고 우울한 것보다는 빨리 어떻게든 여기 벗어나고 그 일을 벗어나고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군대에 오셨나요? 군대 갔다 왔냐고요? 그래서 기분 나쁜 거 그냥 자기 본인만 기분 나빠. 너무 아까워. 내 기분이 너무 아까워. 요즘 햇빛 한번 바라보세요. 봄 돼가지고 날씨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루꼴라는 무슨 맛인가요? 먹어본 적이 없으세요? 아유 매력적인데요? 약간 씁쓸한 거는 모든 술은 좀 씁쓸하니까 씁쓸하면서 약간 이국적인 향이 나는데요? 입술에 뾰루지가 나서 아파요? 어머 입술에 뾰루지가 나요? 이 트이는 게 아니라? 입술에 뾰루지는 처음 본다. 국방부와 여친인데 태능이라고 해줘요. 난 군대 생활은 안 맞을 것 같아. 렌즈 바꿨나요? 아니요. 부지런한 피는 처음 봐요? 아 피도 부지런할 수 있어? 어? 천천히요. 규칙적인 생활과 튼튼한 체력. 그거는 체력이 이번에도 좋은 건 알았어요. 근데 어떤 일하러 갔는데 녹화장을 갔는데 다들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그런 거죠. 왜 피곤하세요? 그래서 난 어떻게 3시간밖에 못 잤어요. 4시간밖에 못 자서 너무 피곤해요 그런 거예요. 전 1시간 자고 왔는데 그랬더니 얼굴에 티가 하나도 안 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티가 안 나요? 끝까지 안 주고 자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체력이 무슨 일이에요? 그래요? 나는 말은 못했지만 난 예전에 이틀에 한 번도 자고 있었는데 아 내가 진짜 체력이 좋은 거구나. 자
잘 먹어가지고. 피에서 제이로 변해가는 중일 수도 있죠. 저 그리고 피랑 제이랑 아니구나 그건 F랑 T구나. 그게 6대4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피는 거의 안 바뀌더라고요. 인정. 아 피가 나쁘진 않아 근데 절대로 제이로 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좀 제이, 완벽한 제이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 그 계획대로 꼭 해야 돼야만 하는 약간 그런 게 약간 제이의 성향 맞죠? 근데 저는 그때그때 좀 컨디션 보고 뭐 여행 가더라도 기분 보고 오늘은 뭐 어디 가려고 했지만 오늘은 그냥 비가 오니까 커피숍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그 동네의 정취를 좀 느끼고 싶어. 갑자기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좋아하죠. 강아지가 자꾸 이불 뺏어가서 발 시려와요. 그거 싫으면 좀 없대가지고 그저 양보 좀 해요 강아지한테. 강아지가 얼마나 춥겠어. 얼마나 추우면 이불을 뺏어가겠어. 응? 더보기란에 없는 음식을 드시는 것에서 이미 피. 햇살이도 춥잖아요. 햇살이 다른 입을 꺼내서 좀 덮어. 사람이잖아. 응? 강아지들은 이불을 꺼내서 덮을 수가 없잖아요. 응? 사람이 추운 거 괜찮은데 이불 꺼내서 덮으면 되지요. 브로콜리 갑자기 왕창 먹고 싶다. 맛있다 간만에 먹으니까. 브로콜리 그냥 살짝 데쳐가지고 그 어디죠? 버터에 달달달 볶아서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그건 맞는데 그쵸? 약간 매콤한 맛도 올라오네요. 그 페퍼 그거 뭐야? 그 페퍼 들어갔나보다. 강아지 대변인 배민 검색어 1위 떡볶이입니다. 언니의 효과인가요? 대부분 1위 떡볶이 많이 해요. 저 때문은 아닐 거야. 이거 나면 소스 좀 비벼 먹고 싶다. 무거운 먹겠다. 은근히 이것도 매력이네. 언니 대형견은 안 좋아하시나요? 리트리버 허스키 등등. 전 요번에 빠졌어요. 느꼈어. 대형견도 너무 매력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놀토 작가도 아구나. 주식장 작가님도 리트리버를 키우시더라고요. 잘 살더라고요. 작가님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리트리버
좀 맛있게세요. 제가 잘 봐드릴게요. 산책도 자주 시키고. 그랬더니 언니 오히려 감사하긴 한데 너무 미안해서 못 먹게도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먹어도 돼요. 아니 콩밥은 잘 안 드시나요? 콩밥을 옛날에 어렸을 때 되게 싫었던 기억이 있는데 항상 엄마는 왜 콩밥을 해줬을까? 응? 그 검은 콩 있잖아요. 완두콩은 괜찮아요. 근데 이 검은 콩은 너무 싫어. 완두콩은 괜찮은데. 아 완두콩이 안 좋은 거? 응. 그래서 너무너무 싫은데 맨날 해줬던 엄마는 콩밥을 좋아했거든요. 응. 엄마가 좋아하는 거 잘했거든요. 오늘 메뉴 중에 베스트는 완전 이거요. 바질 크림드 떡볶이. 제가 최근에 이 느끼한 소스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 느끼하지 않게 맛있게 먹은 게 지금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강남 콩시래구나. 언니 너무나 졸린데 전 먼저 잘게요. 햇살이들 직장인들은 대단하네요. 이런 게 사랑이죠. 짱이죠 우리 햇살이들. 근데 지금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진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애견 유치원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애견 펜션도 괜찮겠다. 애견 펜션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너무 괜찮아가지고 언니 집 개펜션인가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병아리콩 완두콩 다 좋은데 강낭콩은 저도 진짜 잘 안 맞아요. 뭔가 너무 고소해. 너무 담백해. 애견 유치원에서 천둥소리 안 무서워하는 법 배운 데서 너무 귀여웠어요. 천둥소리 안 무서워하는 법 뭐야? 응? 저번 주에 우리 보은이가 유치원에 안 갔거든요? 이틀 다니는데 이틀을 뺐어요. 그냥 제가 데리고 다니겠다고. 그래서 이틀 이제 빠지고 안 갔는데 세상에 저번 주에 그걸 했었대요. 그 주인들 만약에 4명이다. 집에 4명이다. 그러면 그 옷을 보내야 됐었대요. 그 냄새가 묻힌 그 옷을 딱 놔두고 어디로 가느냐. 약간 그런 게임이? 게임? 이런 걸 했었대요. 근데 그걸 못한 거지 보은이는. 그래서 언니 그거 저랑 언니 티랑 미애 언니 티랑 또 같이 사는 친구이거든요. 그 사람 티랑 같이 있으면은 어디로 갈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자신이 있으신가 봐. 궁금하더라. 근데 궁금은 하더라. 응. 부원이가 어디로 갈지. 응. 하수구 잘 건드는 법도 배운대요. 귀여워. 웬일은. 알죠? 예정도 테스트. 저는 천장 소리 들으면 전자이동이 생각만 나서 안 무섭고 재밌는데요. 저도 천장은 무서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괜히 라이브에 졸리면 운동을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졸리면 좀 일찍 자는 편이기도 해요. 무조건 운동을 해도 무조건 뭘 해야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좀 운동도 좀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몸에 무리가 가면 아파요, 그 다음에. 언니, 염색은 샵에서 하시나요? 집에서 하시나요? 집에서 한답니다. 왜요? 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응? 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맥주라는 것 같아요, 막? 응? 그래서 SPG 선생님 얘기 방송 중에 매일 많이 하셨는데, 오늘, 요즘에는 보은이로 바뀌었네요. 맞아. 이제 학원을 많이 못 가가지고, 보은이랑 누니라고. 나는 유치원 안 다녔는데, 걔도 유치원을 다녔는데, 걔보다 못한가? 이랬어요? 에휴. 이제 애견분들, 애견인? 그 주인분들도 자식이라 생각하시니까 이제 보내시는 거죠. 정답. 천둥 소리가 무서운 건 배달이 안 되겠죠. 요즘 천둥 많이 치고 비 많이 내리면은 오늘은 배달이 힘들겠는데 그거밖에 생각 안 나. 그게 처음으로 바로 생각났는데. 오늘 해먹어야겠다. 오늘 배달 안 되겠다. 무슨. 맥주 염색 레트로 감성. 떡볶이 데워드세요. 식어도 너무 매력적이에요. 좀더 꾸덕해졌어요. 애니 먹방 보려고 왔다가 라이브 처음 보게 됐습니다. 와, 신기해요. 4만 명 이상 시청 중이라니 멋집니다. 잘못 읽으셨어요. 4천 명이에요. 4만 명이면 뭐 대박이지. 뻘쭘. 보은이 유치원 이국주님 강아지가 다니는 유치원이래요. 맞아요. 저 확인됐어요. 며칠 전에 국주님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뵀는데, 요즘에 제가 같이 있는 강아지 거기 유치원 다닌다고. 거기 맞죠? 맞다고. 그쵸. 4천 명도 대박이죠. 아고. 강아지들은 청소기를 많이 싫어하나 봐요. 소리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부은이도 그 드라이기 털 말릴 때 드라이기 싫어하더라. 막 도망가더라. 그 대신 좀 식어가지고 좀 오래 씹는 거 양해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희 때는 과산화수소로 염색했는데 어머, 추억이다. 추억이야. 중국 진출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대박 날것 같은데. 좀 외국 분이 보기 힘들어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먹기만 한 사람이면 몰라도. 그리고 가끔씩 뭐 릴스인가 막 이런 거 이거 뜨는 거 보면 어우, 중국 분들은 어마무시한 분인데. 그리고 빨리 드시던데, 뭔가를 막 후후 드시는데. 아, 그리고 우리 햇살이들도 보은이 질문밖에 없다.
본인 유치원에서 인기 많은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노는 걸 직접 보진 않고 어쨌든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그래서 그걸 모르겠네. 인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응? 오늘 생얼인가요? 응? 오늘 또 그렇게 되게 돼요? 응. 꾸덕해서 입 닦으시니라 입술이 없어지겠어. 아 이게 오늘 크림이 유난히 좀 꾸덕해가지고 여기 되게 지저분하게 묻어가지고 계속 닦게 되네. 그리고 언제가 봐도 크게 크게 입을 안 벌리거든요. 좀 입속에 보이는 것 같아서 계속 얼큰 먹는 것 같아요. 원래 얼큰한데 맛있다. 크림 바질 크림은 무슨 맛일까요? 네, 산초배 시켜봐야겠어요. 저도 이제 산초 궁금하긴 하네요. 바질 더 끝날 것 같아. 맛이 거기는 아까 주식장에서 입속 보였어요. 아유 뭐 그런 걸 보셨어요. 언니 요즘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이유의 주인인 보은이가 지금 햇살이 들이 1등 궁금증이에요. 너무 보고 싶고 소중하고 그것이 알고 싶고 고마운 존재.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말 안 할래요. 아까 전에도 이 얘기 하다 그러거든요.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죠. 보은이한테. 이건 떡볶이 빈입니다. 저는 딴 질문 하고 싶은데 그럼 혜진 님의 눈물 고일까봐. 왜? 나 뭔지 알 것 같아. 왜요?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두니까. 발전량이 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강하긴 강해요. 강한데 또 의외로 은은하고 후추향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뭔가 화한데 근데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게 강한 느낌? 그래도 또 은은하게 느끼는 정도? 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희한해요. 크림 맛이 굉장히 진하면서 바질향이 또 은은하게 난다. 지금은 조금 식어서 그런가? 좀 후추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원래 눈물이 많으셨나요? 나이 들면서 많으셨나요? 원래 너무 이상하다. 원래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좀 오히려 아니 옛날에 그랬어. 이거 좀 이제 소스 남았거든요. 이 볶음밥을 조금 비벼 먹을게요. 소스가 너무 매력적이다. 너무 맛있다. 바질은 호불호 강한 듯. 전 바질 못 먹겠더라고요. 어 맞아. 바질은 무조건 호불호 있죠. 아무래도 향신료? 약간 향신료의 일종이니까 바질향 무조건 있죠. 위에도 바질은 싫어할 것 같은데? 옆에서 울면 바로 따라오는. 맞아. 좀 그런 편이긴 해요. 근데 그것도 주제에 따라 다르긴 해요.
공감이 되는 순간 이제 우는 거지 뭐. 이거 너무 맛있다. 와, 소스만 사고 싶다, 이거. 너무 내 살이야. 우유 맛 진하면서. 애니머니 라방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 있나요? 처음 보는데 너무 좋아서 챙겨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월요일마다 커뮤니티에 일주일 동안의 스케줄을 올려놓거든요. 근데 완전 고정적인 거의 월화수 10시는 고정적이고요. 그리고 목요일날 생방할 때도 있고, 이번 주는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또 토요일날 할 때도 있고, 일요일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방이 4번 있는데 월화수는 고정이고 하루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월요일날 공지 봐주시면 그 주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제 또 녹화 스케줄 좀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좀 주마다 조금 달라요. 야. 대패 삼겹살의 뼈. 언니 하루는 맥모닝 같으면, 응? 맥모닝 같으면? 맥모닝 하니까 생각난다. 하네가 갑자기 오늘 문자가 왔어요. 누나! 맥도날드 먹으면서 왜 날 안 불, 자기를 안 불렀냐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네가 그 맥도날드 광고에 랩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알고는 있었어. 그래서, 굳이 근데 햄버거 먹었는데 왜 내가 얘를 불러야 되지? 하네님, 어떻게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네가. 우리 햇살 애들이 너무 좋았나봐요. 방송 많을 때마다 계속 얘기해요. 맥모닝 드실 때 호출하시면 되겠네요. 아침에 딱 전화해요. 맥모닝 먹을까 말아요. 이 새벽에. 그냥 나오고 싶으셨나. 그 이후로 언제 불러주냐고 계속 그런다니까요. 우리 방송이 너무 좋았대. 너무 자기랑 잘 맞았대. 아, 피자도 식어도 쫄깃하고 맛있네. 여기 참 식어도 다 맛있는 곳이야. 그럼 진정한 맛있는 곳이지. 소스 싹싹 먹기. 아까워 소스. 낮에 철기 떡볶이에 몬다니 만두 드셨나요? 몬다니 만두 너무 먹고 싶은데 파는 곳이 없네. 맞아요. 맞아요. 몬다니 파는 데 요즘에 많은 데가 없어. 뭐라고? 몬다니 만두 요즘 파는 데가 별로 없어. 오늘 먹고 왔죠, 몬다니 만두. 오늘 사장님께서 놀라셨거든요. 계산을 후불로 하거든요? 후불로 58,000원인가? 아니, 58,000원? 남자 사장님, 58,000원? 많이 먹었어. 우리 개엄마도 같이 갔거든요. 야, 일요일날 보냐면 일월파 수요. 수요일날 가죠.
지난주 나 혼자 산다 보니까 퀸님 강아지들 캠핑하던데 보은이 오면 퀸님 강아지도 같이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봤는데 오늘 봤거든요? 처음으로 캠핑 힘들어 보이긴 해도 강아지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을 보니까 가보고 싶더라. 처음으로 캠핑을. 나 힘들면 상관 괜찮아. 강아지들 행복하. 너 그 캠핑장에서 얼마나 행복할까? 응? 가보고 싶더라고요. 응? 청량리에 기태만두에서 몸나니 팔들을 팝니다. 그걸 보고요. 아, 물론 힘들어 보이긴 했어. 영원히 같이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게 눈에 안 보이고, 와, 강아지들이 너무 재밌겠는데? 그 생각나던데? 본인이 한 개라면 아예 지친 가능. 아, 그럼요. 강아지. 내가 온기를 줘야지. 오, 브이로그가? 우리님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런 감정을 갖는 걸 보고 좀 뭐랄까 좀 하여튼 좀 되게 색다른 감정인 거. 내가 나도 놀랄 정도로 내 감정에 조금 그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도 이랬던 거 정도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또 모르죠. 그래서 좀 생각이 많아졌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이 정도면은 그래요. 뭔가 유기견이나 이런 쪽으로 봉사 다니면서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섣부른 판단이고. 뭔가 그거랑 연결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번뜩 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그렇게 드실 수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도 언제 몇 살까지 이렇게 먹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건강은 뭐 예고할 수가 없으니까. 새우가 있었네요. 우리 집 강아지가 다리를 못 쓰는 장애견이 돼서 유모차 타고 다니는데 시선이 엄청 따가워요? 왜? 장애견들도 많이 알려주면 좋겠어요. 왜? 왜 따가워? 근데 따갑다고 느껴지는 건가? 따갑게 볼 일이 뭐가 있지? 숨어있는 새우가 많았네요. 수의사 공부를 해보시니 좀 가슴 아파서 못할 것 같아. 그것도
맞아. 말짱하게도 이마초 타고 다니는 데도 많고. 아니 그걸 떠나서 장혁이는 왜? 맞아, 그냥 기어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말도 안 돼. 헐. 애 안 낳고 개 키운다고 뭐를 욕하시더라고요. 미쳤나 봐. 무슨 상관이야. 강아지 이모차 태우고 다니면 유난 떤다고 하고 호강한다고 하고 지나가는 말로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매일. 와, 상상도 못했던 생각인데? 진짜 상상도 못했던 생각이야. 어떻게 그 유난히로 생각했을까? 뭔가 나이 들으신 분들은 이미지가 강아지 개 하면 이제 마당에서 묶어놓고 키우니까 약간 그런 개를 너무 뭐 옛날에 너무 뭐라고 하찮게 생각했다 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가? 근데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지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말을 뱉으면 안 되는 것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그건 사람 예의죠, 예의. 예의에 대한 얘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시대를 살았으니까가 아니라 그건 예의가 없는 거죠. 사람으로서 그런 말 한다는 자체가. 그게 남의 집 애든 강아지든 고양이든 어쨌든 남에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한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리고 그냥 생각하는 사람인가 보다 저는 넘어가는 편인데 그걸 말로 내뱉는다는 것은 어떤 거는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 왜 안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강요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뭐 고마울 일은 아닌데 가끔씩 나이 드신 분이 특히나 희한하게 아버님이나 할아버님이 꼭 남자분들이 조그만 그 귀여운 강아지를 산책을 시킨다 그렇게. 난 그게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그 나이대에 남자분들은 생각이 딱 그 종 뭔가 그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거든요. 강아지는 산책이 옛날에는 없었어. 옛날에는 산책이란 게 없었어. 진짜 저 어렸을 때는 그냥 묶어서 키우는 아니면 그냥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들이었지. 근데 그 정도의 나이에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정말 희고 조그만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와 그래도 세상은 많이 그래도 인식이 달라졌구나. 뭔가 아저씨들이 막 산책시키는 거 보면 너무 귀여워. 저분들은
옛날부터 인식은 저러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어느 정도 받아들이시고 뭔가 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이거는 좀 많이 짜졌다 식어서. 안 보는 척 냄새 맡게 시들해주고. 미애님, 저 쿠키 좀 냉장고에서 좀 꺼내주시겠어요? 그 박스에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커피 물도 좀 올려주세요. 내리는 게 아니라 물 올려달라고? 어? 그러네. 아로 먹을까? 달 수도 있으니까 아로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내려주세요. 정말 항상 같은 시간에 커피숍 앞에 카페테리아에서 폼에 안고 커피 드시는 어르신 계시는데 보기 좋더라고요. 전 강아지 좀 무서워하는데요. 저번에 작은 산에 올라가네 내려오는데 강아지 줄이 없이 내려오셔서 저는 얼었었어요. 그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건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당연히 줄이 있어야죠. 근데 그거 저는 요번에 바닷가 갔잖아요. 저는 요번에 처음 풀어보긴 했는데 그때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바닷가에. 그래서 조금 한번 풀어봤어요. 진짜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진짜 안 풀었을 건데 한 명도 없었어 진짜 바닷가에. 그래서 우리 딱 네 명하고 보호님만 있어서 한번 풀어봤거든요. 오 진짜 열심히 뛰더라. 모래바 사장에서 아주 그냥 무슨 극지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낙지인데 아 정말. 나는 귀여울 수 있지만 그리고 나는 당연히 안 무서울 수 있지만 진짜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도 있어. 강아지에 물리지 않더라도 예전에 물리지 않더라도 어쨌든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도 있고 너무너무 무서워 동물 자체를 너무너무 무서워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은 이렇게 써놓고 다니진 않잖아. 나 강아지 무서움 다 귀여워할 순 없어요. 싫어할 수도 있고 무서워할 수도 있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는 당연히 내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로 듣고 다녀야죠. 봐봐요. 맞아요. 저는 강아지들에게 쫓긴 적이 있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 공포감. 보은이의 방에 장난감 숨겨놓은 거 귀여워요. 저는 대형견을 무서워해요. 저도 그 강아지는 다,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고 다 귀엽고 멋있는 거 아는데 저도 무서운 강아지 있긴 있어. 견주님들 하나씩 잘 착용 잘 시키시고 줄 잡고 컨트롤 잘 해주셨으면. 그래요. 이게 워낙에 보은도 힘이 좀 세가지고 얇은 줄 아니더라고요. 좀 두꺼운 줄이어가지고 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컨트롤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줄이 두껍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조그만 강아지들은 힘이 그렇게 막 세진 않아가지고 우리 춘삼이도 줄이 그게 두껍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 줄은 진짜 두꺼워야 되겠더라. 핏불은 나도 무서워. 난 사진으로만 봐도 무서워. 실제로 보면 나도 얼 것 같아. 뭐 그 애를 싫은 건 아니지만 저는 유치원 때 강아지 물린 뻔해서 어머
그때 이후로 강아지 보면 몸이 떨려요. 근데 영상으로 보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영상이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시다. 영상도 못 보신 분 많을걸요? 우리 엄마는 지나가는 강아지도 보면 너무 귀여워서 아는 척 하고 싶어 하는데 주인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엄마를 말려야 하는가 고민도 해요. 근데 맞아요.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싫어하는 쪽을 인지는 돼야죠. 인지는 돼서 이렇게 잘 다가가진 못하지. 잘 쳐다보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주인이 이 강아지도 그렇고 주인분도 그렇고 성향이 만지는 거 좋아해요. 그러면 알아서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지는 거 좋아해요 라고 대답해요. 이러면서 주인이 강아지로 말을 번역을 해서 하시는 분도 많아. 그러면 이제 마음 편히 귀여워해 줄 수 있지. 전 만지는 거 좋아해요. 무슨 말? 대답 다시 해주시잖아요. 근데 가끔 강아지가 만져달라는 맑은 눈빛을 보낼 때가 있어요. 언니는 어떤 성격이신가요? 근데 그건 강아지 성격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괜찮아도 이 강아지가 싫어하면 안 되지. 근데 보은이는 되게 말했잖아요. 보은이는 내가 아무리 많이 죄송해요. 아니 거의 공동육아라고 생각합시다 우리 애야. 근데 그냥 보은이를 말하면 보은이는 낯선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자연스러웠다.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했다. 그럼 저도 뭐 그렇게 만짐을 좋아하고 그 친구가 뭐 그러면은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너무 좋아하니까. 처음 본 여자 좋아하나요? 뭐 여자 남자 상관없이 다 좋아하는데? 도둑도 좋아하게 생겼어. 응? 도둑할 때도 뽀뽀할 것 같아. 사회성에 참 좋아.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은이. 저희 집 하루도 캠핑장 데려가면 남의 텐트 가서 고기 얻어먹고 그래요. 근데 개카페 가면은 다른 테이블에서 그냥 간식도 많이 잘 얻어먹고 그렇구만. 아주 사회성이 아주 좋아. 일단 쿠키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쿠키 그리고 크럼블이라고 해야 돼요. 크럼블? 아무튼 디저트. 이 동글뱅이로 생긴 거는 이제 쿠키이고요.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뭐랄까 묵직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크럼블 맞는 것 같아. 황치즈 크럼블. 이렇게요. 여기가 그레인 바운더리라는 곳인가봐요.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보은이 엄마가 사오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르뱅 쿠키랑 크럼블. 맞아. 르뱅 쿠키. 그래요? 유명한 곳이에요? 미애님. 그거는 얼음 안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아직 안 넣었지? 아, 그래? 뭐야, 그게? 이게 뭐야? 한번 보여줘. 이거를 넘쳐가지고 계속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여기다 넣어야겠다. 아이스에다가. 아, 쿠친자라면 다 아는 곳이에요? 아, 쿠키, 얘 미친자구나. 그레이 바운더리군요. 보은이는 그레이 하운드인데. 네.
그거 보고 그거 생각하긴 했어. 쿠키 먼저 먹어볼게요. 요 맨 끝에서부터 카라멜 크림베리 상원에 있었던 겁니다. 가격이 7,000원 정도예요 하나에? 근데 깜짝 놀랐어. 비싸긴 하다. 근데 엄청 무겁긴 해요. 와, 한 다른 쿠키에 무게로 봤을 때는 한 3, 4배 되긴 해요. 우와. 우와, 비싸다. 근데 엄청 크고, 거의 뭐, 진짜 크죠? 딱 봐도. 근데 두께도 이렇고, 안에가 꽉꽉 차있는 느낌이 있어. 다른 거에 한 3, 4배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꽉꽉 눌러서 구운 느낌 있죠? 이렇게 안에가 아주 꽉꽉 차있어요. 생각보다는 안 달다. 뭔가 꾸덕 스타일의 그런 이제 쿠키에 무조건 얼먹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얼먹이 뭐죠? 얼려서 먹는 거요? 냉장으로 써져 있던데요? 냉장고에 넣었었는데? 쿠키도 꾸덕 스타일인가요? 네. 근데 크랜베리 진짜 많이 들어있네요. 크랜베리가 아주 그냥 사방을 바뀌었어요. 맞아, 여기 안 달고, 많이 안 달고 슴슴해요. 이거 생각보다 전 되게 진할 줄 알았거든요? 와, 근데 진짜 많이 들어있다, 들어있기는. 비싼 이유가 있긴 있어요. 크랜베리가 비싸죠, 솔직히. 과일 말린 거. 이마, 조금 띄었는데 지금 몇 개가 그랬어. 근데 진짜 많이 씹히긴 해요. 아, 성수점에도 있어요? 재료를 아끼지 않으셨다. 쿠키계의 평냉인가요? 평냉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바삭바삭할 것 같아요? 근데 바삭바삭보다는 조금 더 꾸덕 스타일에 조금 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삭과 꾸덕의 중간 사이? 평냉 아니에요? 맛있어요. 네. 아예 안 달기, 솔직히 슴슴하다까지는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좀, 사람이 이렇게, 그냥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쿠키가 이 정도 두께에 이 정도면은 진짜 달겠다. 그런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안 다네요. 그런 거지. 그냥 먹었을 때는 단 쿠키예요. 그래도. 달달해요. 그 대신 이제 또 중간중간 크랜베리가 상큼하게 씹혀가지고 좋네요. 거품 많은 거 처음 봐요. 흑맥주인지. 내려먹는 커피야. 다른 것도 좀 그래도 맛보고 싶어서 일단 맛보고 먹을게요, 또. 따뜻하게 좋네요. 다른 쿠키도 피스타치오. 와, 묵직하다. 위에 약간 달달한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고,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잘라볼게요. 와, 와, 여기도 크랜베리가 들어있네? 크랜베리가 들어있었네, 여기도. 아이스는 여기 있습니다. 아이스는 또 여기 있어요. 두 잔이었어요. 여기는 진짜 자기 주장 확실하네요.
어머 이거 피스타치오였어. 이거 피스타치오 엄청 크게 들어있는 거였어. 여긴 다 크네요. 응? 어머 통째로 들어간 거였어 피스타치오가. 한입 베어물자마자 피스타치오의 그 고소한 향이 확 들었어요. 이거야말로 지금 진짜 덜달다. 오히려 이거보다 이거는 먹으면 먹었을 때 좀 달았거든요. 크랜베리 이거는 피스타치오는 진짜 고소해요. 이건 진짜 이거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와 진짜 안 달다. 너무 맛있다. 이거 완전 제철이야.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맛 나. 진해요. 맛있어. 역시 원물이 그 정도 들어가면 그 가격 인정받죠. 저도 인정되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만약에 원물 자체 가격을 아니까 피스타치오가 비싼 거 아니니까 이런 게 크랜베리 비싼 거 아니까 막. 아 이것도 가냐슈 초콜릿이에요. 중간이 이것 때문에 안 쪼개진 것 같아요 반이. 오 되게 좀 딱딱한데 이거. 우와 초콜릿. 쿠키가 조금 덜 다니까 초콜릿을 넣으셨나 보다. 근데 초콜릿에서도 너무 맛있다 여기. 초콜릿에서도 피스타치오 맛 되게 진해요. 너무 맛있다. 우와 여기 청소에만 있어? 어머 너무 내세요, 이거. 이거 그냥 디카페인 아니고 그냥 카페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초콜릿이 지금 딱딱한 이유는 지금 냉장고에서 바로 나왔기 때문이다. 제가 이 초콜릿을 두고 한 거 봐. 여기 사장님이 좀 손이 크시네요. 너무 맛있다 초콜릿. 이것만 만들어서 팔았으면 좋겠다. 너무 고소해. 아 신촌점이 있구나. 성수점, 종로 상가점, 신촌. 신촌 오케이. 어머머 초콜릿이니까 달긴 해요. 다는데 피스타치오 그 고소함이 그대로 담겨있어. 제가 피스타치오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너무 맛있어. 이때 그대로 다시 먹을게. 너무 맛있어. 딴 일에다가 다시 넘어왔어요. 바질, 피스타치오 이런 맛이 언니 오늘 언니랑 만나봐요. 제가 원래 바질도 좋아하고 피스타치오 되게 좋아해요. 아우 찬뜻찬뜻 좋네요. 황치즈 먹어볼게요. 황치즈 쿠키. 이제 다 기대가 좀 되네. 이것도 초콜릿인가? 가운데 있는 게? 어 초콜릿 아니네. 이렇게 호잇. 와 진하다 냄새.
피스타치오 맛이 진짜 너무 강했다. 이제 좀 난다. 어머. 나 마음에 들어. 왜냐면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쿠키 이렇게 좀 크고 꾸덕한 쿠키, 좀 바삭한 쿠키를 좋아하고요. 이런 게 생긴 것 중에 제가 맛있게 먹은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그냥 커피랑 그냥 마시면서 수다 방송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갖고 왔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의 치즈였으면 저는 진짜 안 사 먹었을 거야. 왜냐면 제가 그 저기 모짜렐라 치즈는 좋아해도 이 황치즈 진한 맛은 좀 많이 못 먹거든요. 왜냐면 그게 좀 질려가지고 한 입 두 입은 맛있어. 은은해요. 너무 은은하고 맛있어. 예, 르벤 쿠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내 스타일이야. 오, 이 정도의 치즈의 은은한 향이면 너무 좋지. 언니 그럼 뽀뜨 싫어하네. 뽀뜨를 자주 사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있으면 먹긴 먹어. 근데 그냥 미니 한 봉지 정도? 응? 맛있어. 왕쿠키 선입견이 좀 있죠. 다 달기만 하며 하고 불량한 맛이 많아서 다 너무 적절한 단맛이 지난가 봐요. 맛있다. 어머, 맛집 찾았네. 너무 좋다. 어머, 이거는 그거네요. 이 가운데 있는 동그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그 황치즈 이렇게 뭉쳐가지고 뭔가 조금 섞으셨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꾹꾹꾹 눌러서 동그랗게 만들어서 누른 느낌. 근데 이것도 그렇게 안 진한 거 보니까 크림치즈 같은 걸로 섞으셨나? 초콜릿하고 섞으신 건 아닌 것 같고 크림치즈 같은 걸로 섞으셨던 것 같아. 커피를 마시니까 조금 더 치즈 향이 확 올라오네요. 크림치즈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 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시간이 1시가 반이 다 돼가네? 느끼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황치즈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같다고. 저도 그래요. 저도 황치즈를 즐겨 먹지 않아요. 흰색 치즈랑 그런 거 좋아하지. 근데 이 정도는 저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피스타치오가 베스트인가요? 네! 지금까지나. 쿠키랑 같이 먹으면 맛있네. 어때? 쌀가 없어. 근데 따뜻한 커피는 무조건 있어야겠다. 너무 잘 어울려요. 쿠키랑. 미애님 죄송해요. 미애님? 커피 따뜻한 걸로 한 두 잔만 더 부탁드려요. 두 잔? 이게 쿠키가 많아. 근데 아이스보단 난 지금 따뜻한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 이게. 드시고 순위 뽑아주세요. 다음에 사 먹어야겠어요. 이번엔 요거 초콜릿 크림치즈.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크림치즈인가봐요. 린스 맛 선호하는 거지. 예, 뜨아랑 조합이 너무 잘 맞아요. 뜨아랑 먹을 때마다 이 쿠키의 그 본연의 맛이 확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와, 근데 크림치즈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오, 그리고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 내려놔야겠다. 이따가 올려서 먹을게요. 이것도 참맛이 남자다니까? 먹어봐.
와. 초코가 제일 안단데? 진짜로? 점점 안 달아지는데요? 우와. 어떻게 단맛을 이렇게 다 빼셨지? 그렇다고 코코의 쓴맛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중간중간 콕 이거 초코가 씹히는 것 같아요. 응? 뭔가 씹혀. 초콜릿 조그만 것들이 씹히는 것 같아요. 크림치즈 맛도 강하지 않아요? 여기는 뭔가 되게 진짜 아까 슴슴하게 맞았네? 아까 어떤 분이 슴슴해요라고 해서 에이 슴슴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했는 게 첫째 쿠키 제일 달아서 그래요. 이게 제일 강했어 솔직히. 그리고 피스타치오 치즈 강하고 근데 진짜 강할 것 같은 치즈, 황치즈랑 초코가 제일 안 달고 제일 향이 안 진해요. 초콜릿 가끔 씹히는 것도 너무 식감 너무 좋다. 중간중간 흰색이 견과류가 아니라 화이트 초코예요? 그런가? 왜 날 안 보이는가 이렇게 중간에? 쿠키계의 평이 많네요. 좀 부러운 것 같아 진짜. 이게 아까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딱 그 뜻이 맞네요. 이제 완전 달게 생겼는데 의외죠. 저도 그래서 너무 달 것 같아서 그래서 알아 먹겠다 했는데 간을 기가 막히게 잘 잡으신다. 이 정도면 계속 먹을 수 있지. 이 정도 안다면 너무 좋다.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였구나. 몰랐네요. 쿠키계 물밀대. 그래도 한 입씩 다 맛보고 그 다음에 녹화쿠키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요. 요거는 콘치즈. 근데 이 네모난 것들이 이제 많이 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네모난 것들 콘치즈 먼저 먹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와, 콘치즈 향도 강하다. 냄새는 다 강해. 이렇게 콘이 중간중간 박혀있고요. 중간 크림 같은 게 좀 들어있죠? 입 씻고. 와, 콘치즈 많이 들었다. 왜 이렇게 많이 생각하셨지? 지금 이렇게 씹었잖아요. 이 크럼블 같이 씹었잖아요. 근데 콘치즈가 딱 씹혔단 말이에요? 아, 콘치즈랑 콘이 씹혔단 말이에요? 콘이 달아요. 솔직히 콘이 달지는 않잖아. 콘이 제일 달아요. 지금 이 입안에서. 이거는 너무 유명한데? 솔직히 쿠키를 나중에 먹었어야 됐네. 그럼 이게 조금 덜 단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쿠키가 훨씬 더 단데? 자극적인데? 메이플 피칸 블론디. 어떡하지? 이게 덜 단데? 난 이게 훨씬 더 날 줄 알았지. 와, 꾸덕한 거 봐. 완전 꾸덕스. 호두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요. 감사합니다. 콘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단짠. 단짠이 느껴지는. 왜 그
콘, 그 캔콘 있잖아요. 캔, 캔에 들어있는 콘. 그게 짠, 짠맛도 있지만, 그리고 단맛도 있잖아요. 먹어볼게요. 와, 피자 진짜 많이 씹힌다. 근데 제 기준으로는 솔직히 너무 안 달긴 하다. 업무를 100%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콘이 제일 맛이 제일 진하고, 여기도 피칸 맛밖에 거의 없을 정도로, 여기에 그걸 둘러싸인 이 빵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 브라우니처럼 생긴 빵, 이 빵이 이것만 먹었을 때는 거의 아무 맛이 안 날 것 같아. 그나마 이 원물에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씹으면 솔직히 피자치오가 거의 대부분 씹히네요. 그래서 이건 진짜 받쳐줄 뿐이야. 근데 먹었을 때 이 원물 피스타치오가 거의 70% 이상 씹히긴 해요, 입에서. 씹으면 씹을수록 또 고소하니까 지금 호두 맛도 확 느껴지고. 지금 호두 맛이다. 와, 호두 맛도 진짜 진하다. 볶아서 드셨나? 약간? 우와. 전혀 이 겉에 빵 맛은 느껴지지 않아요, 거의. 피칸이에요, 언니. 아니, 위에는 피칸이고,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호두도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호두 맛이 확 났는데? 호두도 들어있어요. 호두. 호두가 들어있어, 중간중간에. 호두예요. 오케이. 피칸도 들어있고 호두도 조금 섞여있는 것 같아요. 황치즈 크럼블. 황치즈 중간에 치즈가 있어. 오, 냄새도 진해. 일단 고소하겠어요. 네, 엄청 고소해요. 원물 감별사. 계속 피칸을 피스타치오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와, 진해. 이거 좀 진하다. 근데 뭐가 씹히는 거지? 뭐 가루가 씹히는데? 와, 이건 강해요. 와, 치즈 맛 강하다. 오! 지금까지 모든 거 먹어 중에서 이게 알만한 맛이야, 지금. 나의 편견에 맞는 맛이에요. 와, 이거는 완전 색다르네? 다른 건 이렇게 슴슴하게 넣고, 이건 왜 이렇게 강해? 와, 크림치즈 맛인데 더 강하네요. 냄새는 황치즈 향이 훨씬 강하거든요? 근데 맛은 크림치즈 맛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오, 진해라. 치즈 완전 좋아하시는, 진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 이거 씹히는 게 위에 이거 그거네요. 이것 때문에 씹힌 거였네. 그러네. 이건 무조건 따뜻한 아메리카노. 약과다, 이거는. 버터향 같은 것들이 향이 다 강하나봐요. 근데 여기 버터향은 많이, 와, 버터향 되게 강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원물 자체의 맛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약과. 포도 어머니 좋아하실 듯. 약과 제발 달지 말아라. 그래요?
작가는 안 닿을 수 없지 않나? 뭐가 들어있는 거지, 가운데? 가운데에도 약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연세. 계피향. 근데 이거 먹고 먹어서 좀 더 먹고 얘기할게요. 지금 하나도 안 달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거 먹고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약간 진짜 진하다. 이 중간에 있는 거 크림치즈 같은 거 아닌가? 크림치즈 향은 거의 안 나네요? 지금 딱 약과인데 그냥? 약과 향 맛인데? 안 단 것 같아요. 약과의 그냥 끝, 그 정도의 달기 정도. 약과 자체는 달지 않을까요? 요즘 약과 혹시 많이 안 달게 나오나? 아니면 같이 먹어서 그런가? 별로 안 단 것 같은데 이거는? 약과도 많이 달진 않아요. 근데 약과는 좀 달아야 매력 있는 거 아니야? 어? 약과는 좀 점점 단게 좋던데요? 응? 근데 이거는 빵과 같이 먹어서 그런가 일반 약과만 먹었을 때보단 덜 단 것 같아요. 제일 센 건 이거. 제일 센 맛. 근데 약과도 뭐 생각보다 안 달고 좀 약간 저는 견과로 들어가면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1위는 피타치오 쿠키. 피타치오 쿠키. 그리고 2위가 요거. 이거 뭐냐? 피칸. 피칸 너무 고소했어. 피칸하고 호두향, 호두 맛이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하나 마지막 하나는 크랜베리. 견과를 좋아할 나이 42세. 42세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1위, 2위, 3위. 저는. 근데 사람의 입맛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민했던 게 뭐냐면 기대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좀 그랬어요. 황치즈 이 정도면 제가 원래 이런 거 안 먹는데 이 정도 크기도 안 먹는데 이거 하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초코도 너무 안 들어 눌렀고 네 치즈 초코보다 저는 치즈 향이 좀 더 강해가지고 저는 크림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걸 한 반 정도만 있었으면 이거 뽑았을 수도 있어. 저도 1위 피스타치오요. 건강식만 좋아하는 걸로. 아 근데 드셨을 때 건강식이라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쿠키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언니는 음식 알러지 없나 봐요.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우유 부어서 쿠키랑 해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조금 수다 떨다 갈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개엄마. 이렇게 맛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저도 맛집을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내일 또 맛있는 걸로 갖고 올게요. 안녕.